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고침하겠습니다. S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메이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심광섭입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는 오늘 새벽이죠. 국직한 이벤트 FOMC가 네. 끝났는데 미국은 뭐 장 후반에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막혔지만 네. 우리 시장은 뭐 상승 출발을 했지만 그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선반영 때문인지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아, 어제는 저도 이제 FMC를 봤는데 사실 봤거든요. 네. 보면서 변동성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쫙 밀다가 또 훅 올렸는데 어제 감상평은 아, 미국 극장 잘 봤다. 아 그래요? 미국은 진짜 1등 국가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새벽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FMC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은 그렇게 중요한 이벤트가 아니다. 예. 그리고 정말 어떻게 강도 높고 그리고 좀 더 빠른 1차 금리 인상이 다가오는지. 어쨌든 일단 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1차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는 확실하게 나온 것 같고요.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괴롭혔던 요인들이 이제 FMC의 이 귀취가 얼만큼, 그러니까 18명의 연준위원들이 점도표를 얼만큼 빠르게 앞쪽으로 찍어주느냐의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예상치,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뭐 컨센서스라고 생각하기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예상치에 그냥 어느 정도 부합하는 모습에서 안도감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 뭐 어제는 뭐 폭등 나왔다고 봐도 되겠죠. 폭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장 2시간 남겼을 때 폭등이 나왔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뭐 1% 내외로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다가 밀린 요인들, 그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쩔 수가 없죠. 금리 인상을 우리가 맞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그 달러 강세, 원화보다 달러 강세가 좀 더 기인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 그러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이요, 대부분 갭이 떴다가 좀 밀립니다. 뭐 네. 대형주 중소주 마찬가지로 밀리고 있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수급을 딱 보면요. 오늘 수급이 그렇게 활성화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도 뭔가 이제 FOMC 끝나면은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뭔가 이제 강한 코를 좀 외쳐야 되는지 내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을 딱 쫓아가기 위해서. 근데 이머징 마켓의 한계점을 좀 보여주는 오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징적인 부분들은 오늘 또 스마트 팩토리, 이제 로봇 관련 이쪽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잠시 뒤에 한번 얘기 또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있을 때 사실 우리나라는 좀 잘 버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버텼던 네.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달러가 강세 긴축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면 네.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기엔 또 뻑뻑한 상황.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약간의 테마가 다시 좀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투자 시스펙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투자 시스펙 처음 할 때 이제 네. 다시 또 로봇을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설득으로 아, 네. 로봇을 또 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화두가 됐었던 테마였었던 것 같아요. 로봇인데 네. 오늘 네. 또 보니까 다시 조금 더 그 짧은 1박 2일 테마가 돌아온 듯 합니다. 네. 로봇에 대해서 새로 고침 첫 번째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굵직굵직한 그룹사들이 로봇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네. 좀 관심을 길게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공공시설, 뭐 공항이라든지 주요 철도역에는 실제로 이제 봇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라니까 뭔가 게임 같은데 이제 로봇 이제 기초적인 그런 안내용 로봇이라고 하겠죠. 그런 로봇들. 그러니까 어디 여러분들 뭐 용산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예. 미술관이나 그 안내용 로봇가 이제 조그만하게 해가지고요. 한 신장으로 봤을 때 한 130cm 정도 되는 길이에 로봇들이 이제 뭐 안내 지도를 좀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실생활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경향이 있죠. 뭐 큰 고깃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배민에서 그 상용화에서 지금 쓰고 있는 네. 딜리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름이 딜리인데 그게 이제 서빙용 로봇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빙도 하고 사람도 피해가면서 적절하게 이제 서빙을 하는 이제 그런 로봇이 있는데, 어쨌든 국내 이제 대기업들, 이제 메이저 기업들이
로봇에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인구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인구에 대한 문제는 바로 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인력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 그리고 단순 노동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집약 노동 관련된 부분은 단순 노동 쪽에서는 조금 이제 로봇 좀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지금 계속해서 뭔가 이제 개선되는 그 환경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집중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겠죠. 올해 8월달 네 달 전에 2030 산업혁신 로드맵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때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스템 반도체 투자, 뭐 통신 5G, 6G 통신 투자, 그래서 버라이즌이 뭘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바이오 산업 투자, 그리고 마지막이 인공지능 로봇 관련된 부분은 3년간 약 24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로드맵이 발표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최근에 12월 초에 이제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죠. 블랙락에서 메가 트렌드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뭐 블록체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22년도에 주도할 수 있는 뭔가 이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 산업용 로봇 또는 의료 산업용 로봇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22년도에 이제 투자가 활성화되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캐파가 증설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전체적인 뭐 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진입하는 우리만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일본도 좀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글로벌적인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산업에 대한 다각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기업들의 선택이 됐고 그 기업들을 분석했던 블랙록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 코멘트를 달았다는 것은 어쨌든 뭐 이게 뭐 단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테마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수 있는 업종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고령화 그리고 인건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맞습니다. 되고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에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이제 일선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장은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알아서 이제는 뭐 어떠한 병이 오더라도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가고 그렇죠. 있는 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큰 그림에서는 뭐 무조건 아니면 반드시 오고야 많은 미래이긴 하지만 이 로봇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이제 문화 사회적인 갈등도 조금 해결이 돼야 되고 네. 기술의 발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국내에서 그 로봇 그 종목들 그 회사들이라고 해야 네. 되겠죠. 사실 그 회사가 전체적으로 이제 스타트업 기업까지 포함하면은 그러니까 상장되지 않고 비상장까지 포함하면은 대략적으로 200개 정도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 중에서 실제로 이제 상장한 회사들은 대부분 기술 특례 상장을 했던 기업들 뭐 네. 이런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이제 실적을 못 내고 있죠. 실질적으로. 왜냐면 그러니까 그림만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30년까지를 보고 이제 가는 그림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해서 이제 긴 시간 그러니까 아직도 네. 이제 올해 지났으니까 7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네. 긴 시간 동안의 그 터널을 계속 지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수익성을 내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적주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성장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성장주도 그냥 성장주가 아니고 고성장주겠죠. 고성장주. 고성장주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밑에도 갈 길이 먼 로봇 상용화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실례로 저희 집 로봇 청소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예. 집을 나간 바가 있었습니다. 집을 나갔다고요? 네, 로봇 청소기가 집을 나갔어요. 얼마나 못되게 물었으면 네, 문을 열어놓고 청소를 했는데 청소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과잉 운동한 거 아닙니까? 그 로봇이 굉장히 네. 똑똑한 로봇이네요. 네. 제조사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출가를 해서 네. 다시 못 보고 있는 운명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이제 네. 갈 길이 멀다 어떻게 그리고 되게 갈 길이 먼 만큼 우리가 길게 봐야 될 것 같은 투자 전략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로봇 유망주에 관한 그래서 로봇 관심 있는 종목은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자동화, 산업화 로봇이지 네. 않습니까?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PT 종목을 말씀드렸던 라온테크라는 종목도 라온테크. 마찬가지 스마트 팩토리주거든요. 이제 반도체 웨이퍼 이송 공정 이 자동화 설비 업체이기 때문에 네. 뭐 최근에 주가 보면은 시장 흔들릴 때도 계속해서 흐름이 좀 좋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10% 가까이 네. 수익이 나고
나오고 있네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 잠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약을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네, 지난주였습니다. 네. 공약했었어요? 공약 안 하니까 올라가는 건가? 공약을 안 해서 올라가고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PT 종목은 한번 말씀했던 들어가. 아, 공약을 안 했다고요? 네, 아. 공약 안 하니까 잘 올라가고요. 그럼 아, 2주가 예, 되어 가네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제 고점에서 계속 이게 뭔가 신고가 나오기 직전 일본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흔들릴 때도 보시면은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서 쭉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지금 고점에서 뭔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제 추세거든요. 자연스럽게 리뷰를 좀 해드리는데 어쨌든 이제 신고가 한번 지금 한번 순간적으로 나왔었어요. 월요일 나왔다가 좀 밀렸는데 예. 다시 한번 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뭐 목표가 제가 이때 이제 37,000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혹시나 보유 중 37,000원까지는 보유 전략을 유지하시고요. 라운테크가 이제 기준점이 되고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망주로는 라운테크라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삼성그룹에서 분사한 기업이죠. 분사해보다는 그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이제 연구직, 연구원분들이 차린 기업이 있는데 바로 RS 오토메이션.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스모키 좀 단단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화 설비 라인과 그리고 그 에너지. 그 연료 이 에너지 장비 제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RS 오토메이션 라운테크라는 종목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미국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1위입니다 로보 ROBO ETF라고 있는데 그냥 네. ROBO라고 여러분 쳐보시면 나와요 인터넷 쳐보시면 포털사이트 쳐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좀 꺾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제부터 해가지고 다시 또 올리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종목 ROBO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 뭐 나오게 된다면은 또 아마도 로봇 관련주들이 여기서 좀 단단하게 좀 더 네.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아크 펀드도 있겠죠. 아크 인베스먼트에서 발행한 ETF도 있는데 로보 ETF가 1등입니다. 현재. 현재 중 운용 자산이 1등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이게 추세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 로보라는 ETF가 미국의 ETF가 계속 치고 가는 모습이 보이면은 아 이게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사회적인 문제 고령화라든지 네. 인건비, 뭐 감염병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중미 갈등이라든지 리쇼어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장 자동화까지 하면은 로봇은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네.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 무한 반복인 것 같습니다. 최악을 네. 아까 터널 얘기를 반도체에서 아마 투자 시스펙스 해 주셨는데 아, 맞아요. 이것도 이게 거리 두기가 터널 지나니 또 터널 있고 또 터널이 있는 굉장히 맞아요. 암울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내일부터 18일부터군요. 예. 18일부터 다시 거리 두기가 진행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리오프닝 중 다시 또 점검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어쩔까요? 어쩔까요라고 하니까 네. 저 어쩌나 일단은 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게 예견된 수순이었잖아요. 어쨌든 계속 그 확진자가 안타깝게도 계속 레코드가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 그렇죠. 뭐 이제 8천 명 지금 거의 이제 근접을 하고 있어 왔다 갔다 중반에서 그렇죠. 떨어지질 않고 네,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넘어갈지 만 명 넘어갈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 대부분 지금 리오프닝 주를 대부분 매수하는 시점 자체가 네. 통상 이제 우리가 이제 11월 1일이었나 2일 날 11월 초에 이제 위드 코로나 출범한다라고 했을 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정부에서 진행했을 때 그 전 한 며칠 전부터 매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분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빠졌냐? 거의 25에서 3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를 네. 하셨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반 전에 11월 네. 1일에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지만 그때 저희가 되물었었던 게 추석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이게 어쩌면 그 체감 섹터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몸에 와닿는 체감 맞아요. 섹터인데 이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사이클도 중요하고 민감하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경기 순환의 구조에서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 고점에서 뭐 제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뭐 하나투어 이런 종목들을 만약 매수했는데 네. 고점에서 좀 물리셔가지고 한 마이너스 20%가 좀 손실이 발생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이 시행 관련된 거리두기 강화안이 나온데도 주가 반응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별로 하락도 안 나. 이미 좀 지수가 맞아요. 좀 빠지면서 이미 조금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좀 선반영됐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이제 확진자가 좀 더 줄어드는 패턴들이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는 국면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들이 좀 평균적으로 주평균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다시 또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이번에 이 리오프닝을 여기서 막 힘들어서 그냥 손절을 하시던지 이런 분들은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내년 추석 때까지 제가 보유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최소한 못해도 내년 봄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전략 그리고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장 봤을 때 그러니까 리오프닝 하면 떠오르는 국가가 딱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아, 프랑스인가요? 네. 프랑스가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전에 세계 관광객 순위 1위입니다. 1위. 그렇죠. 2위가 스페인, 미국, 중국 이렇게 해서 쭉 나열돼 있거든요. 19년도에 이제 20년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19년도 기준으로 프랑스가 관광객이 8,900만 명이었습니다. 8,900만. 그리고 2위가 스페인인데 8,300만 명. 이렇게 프랑스, 스페인이 이제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해서 이제 관광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프랑스 보면 이제 까끄 지수라고 하죠. CAC 지수가 있는데 프랑스 지수가 아직은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오늘 새벽에 오늘 이제 밤에 한국 시간 오늘 밤에 긴급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가 6만 5천 명이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연말 중환자 관련된 부분들 4천 명이 넘어간다. 중증 환자들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프랑스 까끄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리오프닝은. 그래서 프랑스 그 지금 이제 봉쇄를 할지 안 할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프랑스도 이제 대선을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지금 봉쇄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영국은 일단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봉쇄 안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전 이 세계가 어떤 식으로 또 봉쇄가 다올지 유럽들이 그런 부분을 기출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서 프랑스 지수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만약 무너지면은 조금 이제 오미크론 사태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위드 코로나 간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리오프닝주로 봤을 때는 프랑스 지수가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네, 프랑스 까끄 지수까지 얘기해 주셨고, 네. 네 이제 말씀 중에 사실은 그 종목이 이미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네 맞습니다. 약간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좀 던지면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뭐 신규 진입자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주를 내가 지금 뭔가 여기서 단기적인 트레이드 막 올라가니까 쫓아가고 싶은 생각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은 이제 갑작스럽게 또 확진자가 줄어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또 치료제나 백신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오미크론 관련된. 그런 뉴스 나오면 그 종목들은 툭 밀릴 수도 있겠죠. 수혜주들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서 단기적으로만 좀 전략을 짜드리면은 비대면 쪽이죠. 비대면. 그러니까 재택 뭐 근무 원격 맞아요. 진료 뭐 그다음에 오늘 이제 좀 안타깝게도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뭐 포함해서 등교 3분의 2 정도 전면 중단된 뉴스가 좀 보도가 되는데 예. 그러면서 지금 YBN 내신 메가 MD 급등이 나오고 있다가 지금 윗꼬리다가 쭉 밀리고 있거든요. 예전 같은 그런 상승세가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한 거라.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저는 리오프닝을 뭔가 저점에서 분할로 담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제일 여기서 이제 거리두기에서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분들이 딱 이 분들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영업자분들이겠죠. 그러겠죠.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큰 타격이고 여태까지 억눌렸었던 부분은 연말에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매출을 뭔가 증진시킬 수 있는 이제 촉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밀키트라든지 포장 배달 이쪽으로 조금 더 다음 주에는 좀 시세가 좀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포장 배달 밀키트 뭐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단기적으로 접근은 네. 가능하지만 네.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비슷한 흐름에서 사실 이 위드 코로나 이 일상 회복을 한다 하고 공교롭게 오히려 코로나 관련주가 더 올라갔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항상 리오픈 얘기할 때마다 하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은 아마 접근하기 좀 어렵겠죠, 이제 다시.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밤에 이제 파우치 소장이 또 이제 그 오미크론 변이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부스터샷 효능 분명히 있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파우치 소장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학적으로도 그래도 좀 그래 전문가시잖아요. 세계 글로벌적인 그런 권위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자체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뭐 긍정적인 효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재미있었던 게 그 소비재 업종들이잖아요. 소비재 예. 업종들이 강하게 만든 게 나왔었습니다. 다 하락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뭐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쭉 뻗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파우치 관련된 부분도 뉴스플로도 여러분 체크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년 1분기 안으로는 모더나 화이자가 이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변이 관련된 백신을 이제 양산할 가능성들, 계획을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좀 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리오프닝 쪽에서 또 그렇죠.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수에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걸 뭔가 내가 2월, 3월까지 끌고 가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거리두기가 좀 강화되니까 조금 이렇게 처지는 것도 없지 않아 기분이 좀 있는데 다시 한번 힘낼 수 있는 PT 종목 좀 공개해 주시죠. 오늘 지금 강성훈 아나운서 분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가요? 피곤해 보이시는데 피곤하시니까 좀 또 이제 벌크업 좀 해드려야 되죠. 네. 비타민이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제가 로봇 관련된 부분들의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너무 먼 길을 갈 수도 있는 게 로봇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진짜 빠르게 그래도 올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종목 갖고 왔는데 현재가가 7,480원입니다. 7,480원에 실시간으로 저는 편입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세 글자입니다. 큐렉소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60280이라는 종목이고요. 큐렉소 조금 생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간단하게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전국 대학병원에 의료 장비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서울병원 아실 겁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공급한 이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좀 이 회사 자체 사업의 캐파가 증설되는 효과가 나왔던 부분들이 바로 현대중공업의 이 의료 로봇 사업 부분을 110억 원 정도를 이제 증자를 통해서 양수를 했습니다. 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의료 로봇 쪽으로 뭔가 과감하게 좀 뛰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세계 1위의 블랙록 자산운용사가 메가 트렌드로 꼽히는 게 바로 산업용 로봇과 의료 산업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의료 로봇이 여러분들 이제 수술할 때나 이런 시술할 때 뭔가 이제 의사분들이 뭔가 실수라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이런 또 이 수술 이 로봇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한 2등주, 3등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요날 지금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최대 거래량이 한번 동반이 됐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좀 소멸되고 있으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거는 목표 가격을 좀 짧게 보겠습니다. 일단 300이동 평균선 근처인 8,490원 정도로 보고요. 손절 가격은 6,800원 선 정도로 볼 테니까 좀 짧게 보는 종목이긴 합니다. 아마 거래량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큐렉소라는 좀 의료 산업 로봇 관련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연말 특집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다음 주 이 시간부터 네. 저희가 연말 특집을 준비했는데 아마 이제 통시지가 올라갈 것 같아요. 2021년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22년 증시를 맞이해서 예, 신종호 투자 리프레셔 이렇게 증시 스토리텔링을 해줄 수 있는 증시 고수 5대장을 네. 예, 초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대화의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네. 연말에도 오후 1시 신종호의 투자 리프레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저희 저랑 신광 선배님 저 책상 뺏기는 건가요?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WS 리프레시는 있고 아.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이 시간,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다섯 명을 이제 초대해서 심도 있는 네.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뭐 아까 잠깐 통신지 보셨지만 네. 좀 누가 좀 기대되세요? 저는 같은 하우스에 계신 분. 아, 네. 그래요? 네. 여기 보시면 그렇다면 28일에 윤지호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센터장님 나오시고 신광 매니저님은요? 아, 저요? 네.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윤 센터장님.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그분 빼고 네 명 다 기대됩니다. 제가 앵커님을 위해서 윤센 그 윤센 네. 센터장이 나오실 때 제가 네. 질문자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리 예고를 드린 거는 그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네. 그 질문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질문을 좀 두서 없더라도 계속 올려주시면은 그거 포함해서 질문 드리고 네. 대답과 풍성한 아이디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쉬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